제가 지난번에 방탄소년단을 배출한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서 통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주 대단히 좋은 사주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방탄소년단 개개인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쭉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RM 김남준 리더로 되어 있더라고요. 리더로 되어 있는데 김남준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주 좋아요. 아 사주 참 역시 감탄사가 나올 만한 사주다. 저는 이렇게 이 사주를 봅니다. 자 우선 뭐 그 김남준이 어떤 친구인지를 한번 좀 잠깐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RM이라고도 하고요. 래퍼인데 래퍼로 시작했는가 봐요. 대한민국 래퍼이자 작사, 작곡가, 뭐 프로듀서, 방탄소년단 일원이면서 리더이면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한 100여 곡이 한국음악제작관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래퍼로 등록이 랩으로 등록된 간에 100여 곡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라인 프렌즈가 함께 만든 캐릭터 BT21 중에서 RM은 코야라는 캐릭터를 또 직접 디자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IQ를 테스트했는데 IQ가 지능지수가 148이 나왔다고 그래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자랑했다. 사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대단히 머리 좋은 사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상위 1.6%니까 뭐 학창시절 뭐 대단한 뭐 탑클래스에 들어가죠. 학창시절에 독학으로 토익을 뭐 880점 받았고 일본어 영어로 대화하는 등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겸비한 수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에픽 하이어 곡 프라이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랩으로 이렇게까지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힙합에 이제 빠지게 됐고 방탄소년단 멤버로 데뷔하기 전에 그는 뭐 런치란다라는 이름이 언더래퍼, 언더그라운드에서 주로 활동했던 래퍼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RM 그러니까 김남준을 이제 본 슬리피는 그 연락처를 넘겨받아서 빅히터 프로듀서 피독에게 전해줬고 RM은 방탄소년단 첫 멤버로 합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RM에 대해서 방시혁, 빅히터 대표인 방시혁은 언더 힙합 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고등학생 래퍼로 랩 메이킹이 탁월하며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소개하기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압구정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의지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가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에 입학해서 졸업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참.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냥 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카리스마가 있죠. 카리스마. 그리고 또 역시 사주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주를 풀이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욕망,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사주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주를. 자, 신금이, 이 사주는, 갑술년 계유월, 신축일에 태어났어요. 양력으로 제가 봤고요. 94년 9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은 제가 이미래 추정을 했습니다. 시간은 이 시가 거의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일단 시를 몰라도 이 사주는 알 수 있는 사주예요. 그렇지만 좀 더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제가 시를 이 시간으로 추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를 모르면 갑목과 개수가 좀 약해요. 개수는 물론 축토에 통근을 하긴 하지만 갑목은 통근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임진 씨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신금이 6월 자기 근로월에 태어났어요. 근로월에. 근로월에 태어나서 근로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습니다. 근로격의 격을 만드는데 이 사주는 더더욱 사주가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더더욱 아름다운 것이 우리 고전에 보면은 좀 특별한 사주에 별호,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 별명을 붙여있는 것 대표적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목화통명하고 금백수청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금백수청 사주입니다. 금백수청 사주가 되려 그러면은 경신금 일간이 자기 계절인 신유수를에 태어나야 돼요. 신금 경금 일간이 천간에 그냥 개수 임수 떴다고 해서 금백수청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계절에 태어나야 돼. 자기게 등령했을 때에 금백수청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자기 계절에 태어났잖아요. 금의 계절에, 금의 제왕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천간에 개수가 통관됐다, 임수가 통관됐다. 이렇게 될 때 금백수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백수청은 사주가 빛이 난다, 맞아요. 화려하다. 정 말하자면 얼마 전에 제가 통변해드렸던 한동훈 검사장은 목화통명사주입니다. 그 사람은 모광지절에 태어나가지고 천간에 병정화가 통관될 때는 목화통명, 금왕지절에 태어나가지고 천간에 임계수가 통관되면 금백수충이라 하는데 그런 사주는 굉장히 으뜸의 사주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근로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습니다. 근로격이라는 격을 만들면 근로격, 월지급제격, 양인격은 등령했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면으로 보지만 워낙 비경급제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용신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용신이 필요하고 2차 용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적어놓은 게 왼쪽에 게 이게 1차 용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2차 용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용신, 2차 용신이 다 둘 다 그 사주에 있을 때 성격됐다고 보는 것이고 1차 용신이나 2차 용신 하나만 있으면 준 성격, 성격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천간에 이제 용신은 항상 천간에 찾아야 되니까요. 천간에 이 사주는 천간에 간목 정만 하면 정재라는 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이라는 우리가 식신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더욱더 이제 이 사주는 일간이 더 강한 것이 유축 금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근로계에서도 더 강한데 또 더더욱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로격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카리스마가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대단히 있습니다. 추진력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리더십도 있고 규합하고 내 편을 만들고 이러한 역할들도 잘해나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자, 이 사주는 정재라는 용신을 쓰고 식신이라는 용신을 써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이 2번 항목에 재성이 있고 식신상관이 있는 여기에 1, 2차 용신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대로 성격된 사주로서 대단한 사주입니다. 성격된 것만 해도 좋은 사주인데 거기에 금백수청이라는 또독 더 빛나는 별명을 달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됐어요. 저 상태로. 자, 근로격의 성격 요인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설명은 이제 뭐 제가 누차했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만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정재. 정재라는 또 용신은 기본적인 근로격의 특성은 그렇지만 그럼 용신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는데 이 사람은 식신상관이 강합니다. 식신상관이.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뭐냐? 예술적 재능, 아이디어, 기발한 뭐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임기응변, 순발력,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일도 잘 맞아요.
남을 가리고. 나중에 이제 방탕소년단이 나이 들면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충분히 방시규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려서 자기가 꾸려나갈 수 있는 영향과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자기가 길을 걸어온 그런 애들을 또 키울 수 있는 영향도 가지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제라는 또 용신을 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식신상간이 재성 바로 옆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생제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복이 더더욱 있어. 바로 옆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소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재질을 가졌다. 벌써 이미 27살에 방시혁이가 준 주식값만 해도 뭐 8,90억? 뭐 저는 한 60억 정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8,90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뭐 가치가 평가되지 않았지만 예측 평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이 사주대로 이미 만들어 가고 있다.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제는 굉장히 꼼꼼한 면을 나타냅니다.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고. 아마 이 친구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습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만한 그런 애다. 즉 말하자면 그 정도로 완벽주의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성은 색깔을 의미합니다. 컬러풀한 면을 좋아하고 색을 좀 다양하게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신금일간의 특징이, 좀 예민한 편에 들어가는데, 이 신금일간이 더운 계절에 태어나면 엄청나게 예민하고, 또, 굉장히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이 사주는 가을에 태어났고, 더더구나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게 식신상관이에요. 자기 옆에 금백수충이라는 말은 뭐냐? 물에 들어가니까 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금이 신금이 이건 진짜 금을 얘기합니다. 천간 신금은 이거 보석이에요. 보석을 물에 담가 보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금백수청이라는 별명을 붙여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일간이 술을 만나면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자기 하고 싶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울로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울로를 보면, 이 사주는 원래 신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약하게 만든 운이 와도 절대적으로 괜찮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갑술 대운, 을의 대운은 어떨까? 이 갑목, 을목이, 이게 용신이 또, 용신이 여기 하나 있는데, 용신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아주 끝내준다. 그리고 신금이 또 제일 좋아하는 게 해수예요. 그래서 신금일간들은 해가 들어오는 해에 결혼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도 하는 경우. 남녀 불문하고. 그래서 이 시기가 피크다. 한마디로 피크. 자, 이 시기도 피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27살인데, 이 기운이 언제까지 가느냐면, 29살 상반기, 자기 음력 생일 이전까지는 충분히 밀고 갑니다. 자, 가는데 이 사주에서 제가 아주 안타까운 면은 뭐냐면 이 병화 대운이에요. 이 병화가 뭐냐면 이 정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성의 정관을 쓸 때는 이게 식상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정관이 손상을 입으면 안 되는데, 이 사주는 병화 정관이 들어오면 식신 상관한테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정관이 얻어맞아도 괜찮은 사주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정관에 힘이 없으면 괜찮아. 그런데 이 사주는 술토라는 정관의 자기 묘지긴 하지만 여기에 통근을 하고 있단 말이지, 통근을. 그래서 정관이 전혀 힘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은 RM 김남준이한테는 안 좋은 운에 해당되겠다. 이때는 매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약간 뭐 이 시기를 얘기한다면 크게 뭐 생일이 좀 늦기 때문에
서른 살부터 서른 한 네 살. 이 시기는 좀 조심스러운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좀 안타까운 면에 네, 들어갔고. 자, 그 다음 자대운으로 내려오면 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정축대운에서 정화가 들어오면, 같은 화인데 정화가 들어오면 이때는 또 끝내준다. 아주 좋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여기는 정관의 경우에는 편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로격에는 편관을 못 써요. 양인격에는 편관을 쓸 수 있지만, 근로격에는 편관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편관이 와서 식신한테 깨지고 나간다. 혹은 편관이 와서 상관하고 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또 아주 좋다. 그 사주에 안 좋은 것이 들어와서 깨지고 나가면 그때가 진짜 좋은 운이고, 그 사주에 좋은 게 들어와서 깨지면 안 좋은 운입니다. 안 좋은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성운이, 인성운이 있습니다. 인성운. 인성운은 물론 식신상관과 인성이 다투지만, 다투는 행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1차 용신은 다 괜찮다. 그래서 이런 운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운으로 보아진다. 그래서 앞으로 뭐 보면 아 뭐 기묘 뭐 경진신사로 넘어갑니다. 60번 뭐 신사 70번 경진신사운은 뭐 썩 좋은 편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식신상관이 정제를 생활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 벌써 이 시기 외에 이런 시기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니다. 엄청나게 벌고 또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방시혁이가 JYP에서 이제 독립에 나오듯이 RM도 독립에 나와가지고 어떤 그런 기획사나 이런 걸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차려서 자기와 같은 애들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자질과 이런 것을 다 갖춘 아주 멋진 사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이 참 좋은 사주는 역시 빛을 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사주는 RM 방탄소년단 RM 김남준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